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문에 온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저요. 얘기해볼까? 그래. 선생님, 다중인격의 선도주자, 다중인격의 오이신이, 다중인격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중이입니다. 그래, 다중아. 네, 올림픽이란 지구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중이. 그러면 다중이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해? 네, 저는요,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다이빙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 힘찬 도움닫기와 화려한 공중기술, 정확한 입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입수 자세가 불안할 경우에는 수영복이 벗겨져. 아주 말이야. 그때는 볼 것도 없이 10점 만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는 하나가 되지. 전쟁과 기아는 사라지게 돼 있어. 아이고 참, 정말. 아저씨는 뭘 좋아하세요? 선생님 보시기 말이야. 예. 나는 이 올림픽 종목 중에서 예. 레슬링을 가장 좋아해요. 레슬링. 아저씨 저도 레슬링을 가장 좋아해요. 선생님도 그 레슬링 좋아해요? 네. 그러면 네. 기분 푸는 뜻으로다가 나하고 레슬링 한 판이요. 아, 제가 아저씨하고 레슬링을 어떻게 해요? 아까 레슬링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아무리 좋아해도 여기서 무슨 레슬링을 해요? 내가 레슬링복까지 다 갖고 왔는데 이거? 레슬링복? 아니, 이게 무슨 레슬링복이에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고 레슬링을 해요? 그리스로 달려가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슬이에요. 탄예슬. 저도요. 아테네 올림픽 가서 열심히 막 응원하고 고시생이랑 핫도그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요. 못 가서 짜증나. 깍들! 참 예슬이라고 했나? 예슬이에요, 참 예슬. 뭐야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아니 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작업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까뜨. 나 거장 영화감독 허필버그야. 허필버그. 그래도 개그우먼 치고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 게 얼굴을 신선하게 고쳤어. 까뜨. 웃자고 안 친다면. 자네 좋아하는 배우 있나? 저는요? 영화 배우 장민 선생님을 제일 존경해요. 한번 연기해볼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아유,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장민입니다. 갓, 오 마이 갓!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을 하는 거야? 요즘 잘 나가는 빠레 연예인 뭐 김정은 씨 연기도 좋잖아. 아, 김정은이요? 저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요. 도전해볼 수 있어? 예. 해볼 수 있어? 예. 오케이, 셋! 자, 라인! 36-24! 액션! 까끗! 아니, 맨날 같은 사람 대기라고 이거. 까끗! 얼굴이 인위적이니까 장다인 연기도 인위적이고. 아니 누구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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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성형 수술 다 이거. 저는 자연산이거든요. 아 예. 자연산. 못난 놈 같으니라고. 근본이 안 된 것들은 역시 천해. 한 사장 오라 그래. 우리 애기 여기서 뭐하나? 아니, 오빠. 아니, 뭐 자꾸 성형수술 했다고 엄청나. 어?
왜 성형 수술했다고 말을 못해? 잠깐만. 내가 여자들한테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나? 나는 눈을 찝었다. 턱은 300만 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광대뼈를 깎고 싶다. 견적이 안 나오나? 말을 하면 되잖아. 왜 말을 못하냐고, 인조인간처럼. 내가 내 입으로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아, 그럼 불법 성형수술을 하면 되잖아. 요새 미용실에서도 해주던데.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유치한 말 한마디 할까? 너 사랑하니까 얼굴 고치라고 돈 대주는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이 고치지는 마라. 실리콘에 코를 많이 넣으면 엄마 아빠들이 못 알아보잖아.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아자. 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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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한번 말했으면 됐지. 뭘도 말해. 왜 말을 못해? 아버지, 이 여자 한 번만 수술시켜 주세요. 안 돼. 아, 실리콘 한 방이면 돼요. 못난 놈 같으니라고. 애지야, 우리 보톡스 맞으러 가자. 자, 자, 다들 왜 싸우고 그러시오? 들어가시오. 앉으시오. 아니, 왜들 이렇게 싸우고 난립니까? 아니, 근데 또 이 정체불명의 늑대 소녀는 뭐야? 가만히 있어봐. 가슴에 털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뭡니까? 아이, 짜릿한 분노의 욕망. 근데 보통 힘이 아닌 걸 보니 혹시 늑대젖을 먹고 자랐나? 아니, 정신은 못 차려. 어디다 얼굴에 발을 내밀어? 부드럽게. 좋아, 좋아. 흥분에 가라앉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이거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자, 받아, 열쇠를. 아니, 이게 무슨 열쇠입니까? 너는 지금 너무나 흥분돼 있어. 거기 가서 한두 달 정도 머리를 좀 식히고 와. 거긴 지상 낙원이야. 지상 낙원? 그렇다면 창밖에는 바닷가가 보이고 무지개가 떠있는 최고급 호텔? 이게 바로 그 최고급 호텔의 열쇠입니까? 아니, 동물원 열쇠. 뭘? 괜찮아. 식타랑 하마도 있으니까 외롭진 않을 거야. 뭐야? 걱정하지 마. 신선한 생고기는 매달 공급해 줄 거야. 아니, 정말? 잠깐. 사육사를 해치면 쓰나. 아유, 이런 깍쟁이 같으니라고. 아유, 아우, 저 야무진 늑대 다리털. 좋아, 좋아, 좋아. 북실북실하고 좋아. 자, 좋아. 자, 사나이 상두교. 오늘은 여기까지. 짜루짜루, 진짜, 루. 굉장히 어색해. 아, 그래. 선생님!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근데 복학생, 이 운동복은 뭐니? 선생님, 촌스럽게 운동복이라뇨. 이게 바로 최신 유행 트레이닝복이라뇨. 그래? 그리고 이 트레이닝복을 입을 때는요, 상의를 바지 안으로 넣어 입는 정도의 센스는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촌스럽다. 야. 너희들 지금 나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이번에 최신 유행 명품 가방 하나 장만했어. 어머, 정말이야? 보여줄까? 그래, 그래, 어떤 가방을 샀는데? 가방 하면 역시 말다시. 가만히 있어봐. 더 놀라운 거는 신발 주머니도 있다고. 아, 진짜. 선생님,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특히 육상 부문에 금메달은 확실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주 대단한 기대주가 등장을 했거든요. 정말이야? 네. 누구야? 임춘혜 선수요. 임춘... 걔가 라면만 먹고 달린다는데 그렇게 잘 달린대요. 아니, 임춘... 네? 얘들아, 우리도 라면 먹고 달리기 한판 할까? 싫어! 너희들 지금 뭐라 그랬어? 싫어! 너희들 대머리 깎아라. 누나가 깎아줄 거다. 아, 복학생 어제부터 정신이 없니? 선생님 똑 하나 봐요. 알았다. 선생님, 저는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수가 될 거예요. 마치 이들처럼요. 아니, 이게 누구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국내 최고의 한류 스타 그룹이죠. 코리아나예요! 야, 내 카세트 줘봐. 선생님, 제 귀여운 친구 미리 카세트예요. 자, 이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야! 손잡고 내 밑으로 다 따라 했.